지금부터는 2월 넷째 주 정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네, 그 2월 20일에 이제 월요일 날은 한국의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그 프레지던트 데이, 대통령의 날이라고 휴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월 22일 이제 화요일 날은 미국의 2월 그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보스틱 그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또 연설이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2월 23일 날은 이제 유로존에서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1월 달 CPI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월 24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이 GDP 예, GDP가 발표되고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통위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2월 25일 날은 경제 지표상으로는 미국의 1월 PC 이제 디플레이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에요. 물가 지표라고 보시면 좋은데 요게 이제 발표가 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기업에 좀 약간 이슈가 있는 게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 심판이라는 이제 드라마가 그날 이제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녹십자 이제 주주분들한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혈액 제제라고 있습니다. 그 IVIG SN 10% 이게 이제 면역 치료제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FDA 승인이 이제 그날 결론이 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정들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2월 넷째 주 증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 이제 좀 수출입 데이터가 정말 중요한 게요. 지금 계속 무역 적자 때문에 네. 증시가 좀 약간 위축돼 있거든요. 근데 이 무역 적자 폭이 더 커졌을지. 네. 그러니까 수출도 중요하지만 수입이 좀 줄어야 되거든요. 그 에너지 가격이 네, 에너지 가격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좀 고공행진이라 그래서 꼭 무역 수지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요새 이제 연방은행 총재들의 입을 주목을 해야 돼요. 그 사람 얘기에 따라 좀 출렁출렁하니까. 그래서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뭐 발언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이분도 매파입니까? 이분은 제가 알고는 좀 중도로 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어떤 발언을 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그 24일 날 같은 경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엔 좀 동결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는데 그래도 일부에서는 이번에도 올릴 수도 있다 연달아서 물가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한번 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 금리를 올릴지 근데 네. 보통은 이렇게 대선 전엔 잘 안 올리거든요 사실은 네. 옛날부터 보면 그 선거 앞두고는 잘 금리를 올리는 편은 외국에서는 우리나라하고 뉴질랜드가 금리를 올리느냐 마느냐를 좀 관심이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예. 우리나라가 그리고 좀 굉장히 선제적으로 먼저 올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동결을 한다면 약간 이제 금리 인상 기조 좀 꺾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고 이번엔 좀 예상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한쪽 방향이 아니라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5일 날은 역시 물가 지표 미국에서 하나 발표되니까 체크하시고 그리고 드라마나 뭐 콘텐츠 투자하신 분들은 어쨌든 또 한국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한국의 드라마 제작사가 넷플릭스에 내놓으면 다 1등 해버리더라고요. 네. 요새 유행인데 이번에도 그걸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는 9.7%로 좀 높았습니다만 중국의 1월 PPI 생산자 물가는 9.1%로 좀 완화가 됐고 뭐 21일쯤으로 예상되는데 대출 우대 금리를 뭐 0.1%포인트 인하할 것이다 이런 이제 네.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만약 그게 현실화가 된다면은 이제 중국이 이제 부양책을 좀 본격화한다는 의미니까 네. 우리 증시의 호재로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중국의 통화 정책의 강도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물가가 꺾이면 당연히 좀 더 세게 나올 수 있는 거고 물가가 너무 높으면 돈을 풀어도 좀밖에 못 푸니까. 그래서 결국 그 지난주에 사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어쨌든 좀 생각보다는 좀 낮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바로 반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국내 증시가 코스닥이 무려 4%나 네. 급등했던 게 꼭 저는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해소돼서만이 아니라 물가가 좀 낮게 나온 거 이것도 좀 불을 지펴줬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12월에 이어서 전월비 대비로는 0.2% 좀 감소를 해서 2개월 연속 네. 전월비로는 좀 꺾이는 모습이 좀 나왔고 10월 이후부터 증가세도요 좀 둔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확실히 일단 좀 정점은 지나간 거 아니냐 이런 좀 의견들이 좀 우세해지고 있고 그래서 그게 맞다면 중국은 아마 3월달에 뭐 그 양회가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아마 좀 통화 정책을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면밀히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공통적인 의견들은 좀 중국 물가는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 네. 이게 좀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가 사실상의 기준금리인데 네. 이걸 0.1%포인트 인하하는 것도 의미는 있고 그게 좀 거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근데 애널리스트마다 좀 다르게 보시더라고요. 아. 어떤 분은 아 이번에 할 거다. 뭐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바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대출 우대금리 이번 달은 뭐 또 양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3월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번 달에 물론 하면 뭐 더 긍정적이겠죠. 당연히 그만큼 빨리빨리 하는 거니까. 근데 늦는다 하더라도 방향성 자체는 어쨌든 완화 쪽으로 가는 건 맞는 거예요. 동화 정책을 완화하고 네. 부양을 하는 쪽으로 간다는 네. 말씀이죠. 근데 이제 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할 거냐, 그냥 좀 완만하게 경기 하방을 방어하는 역할만 할 거냐, 네. 아니면 부양을 아예 시켜버릴 거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이 좀 엇갈려서, 그러니까 이거는 3월 달에 양회를 봐야 우리가 좀 명확하게, 그러니까 방향은 맞는데 좀 속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로서는 이제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말하자면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파운드리 사업부가 감사가 들어갔는데 왜냐니까 그쪽에 이제 수율이 안정화되지 않아서 네.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될지 감사를 한다는 게 좀 악재인지 오히려 호재일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야, 안 좋은 뉴스 같아요. 일단 왜냐하면 잘하고 있으면 감사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감사를 한다는 건. 그래서 2030년 지금 비메모리 1등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항상 좀 주가가 가다 부러지는 게 이게 비메모리 쪽인 것 같아요. 파운드리 네. 수율이 잘 안 나와요. 이게 작년에도 그랬고 이게 좀 아쉬운데 TSMC를 이기려면 정말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 수율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첨단 공정이죠. 이제 굉장히 이제 고품질의 뭐 5나노, 4나노 이런 공정을 의미하는데 이런 이제 여기서 수율이 지금 20에서 30%밖에 안 되나 봐요. 네. 그러니까 100개 중에 30개 정도만 제대로 양품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 불량품이 나온다는 얘기로 보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감사를 이번에 하는 걸로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네. 파운드리 사업부 승격 이후로 처음 한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반도체라는 것도 그렇고 옛날에 2차 전지도 그렇고요. 처음 만들 땐 당연히 불량품이 많이 나와요. 제대로 공정이 좀 안 되니까. 근데 경험이 쌓이면 어쨌든 수율은 무조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분명히 좋아질 가능성은 있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상반기에 좀 제대로 된 제품이 나와가지고 TSMC 맹추격을 기대했던 그런 시나리오가 또 조금 늦어지는 거. 이 부분이 좀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최근에 신저가, 52주 신저가까지 빠졌다가 조금 회복한 정도인데 네. 자동차주 어떻습니까? 변화의 조짐이 좀 보입니까? 한동안 또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할지 궁금해들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주가만 보면 아직 아무 변화도 없는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만 확인하고 조금 이제 약간 이제 회복 시도는 하는데 네. 전혀 탄력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분명히 어느 시점이 지나면 좋아질 거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분위기가.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잖아요. 차량용 반도체. 예. 그래서 반도체 보고서를 많이 봐야 되거든요. 이게 자동차에 연결이 되니까 비메모리 반도체가 언제 공급 부족이 풀릴 거냐. 근데 빠르면 2분기란 얘기가 요새 나와요. 2분기부터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공장 가동을 못했던 비메모리 업체들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3분기에 진짜 거의 정상화될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완전 정상화는 내년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건 올해 2분기 아니면 3분기부터는 이게 그 속도면에서는 계속 이게 공급이 부족하다가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는 분위기로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면 2분기, 늦으면 3분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좀 최악의 구간은 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현대차도 올해 3분기부터는 차량 반도체 때문에 좀 생산이 정상화된다고 실제로 언급을 했거든요. 실적 발표에서.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에서 기대하는 거는 저는 3월 2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3월 2일 날 현대차가 인베스터 데이가 열려요. CEO 인베스터 데이라고 CEO가 나와서 투자자들한테 설명을 해요. 올해 현대차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차량용 반도체 언제부터 풀릴 거고 그리고 현대차 앞으로의 전략 사업이 뭐냐 뭐 특히 자동차에 대한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액션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경쟁사에 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그걸 보고 기대 이상이면 주가 또 반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3월부터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그런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하니까 최악은 지나가잖아요, 점점. 그래서 일단 바로 간다는 아니지만 기대할 요인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으니까 자동차에 대해서는 변화의 조짐은 좀 이제부터는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때문에 많이 좀 힘들었는데 지금 어떨까요? 회복 국면에 좀 접어들었다고 볼 상황인가요? 거의 이제 바닥은 찍은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2차 전지주들이 지난주 그 이 목요일이었나요? 그때 한번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으로 수급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이제 ETF도 거의 리밸런싱이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담은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고 또 지난주에 그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동박 회사가 네. 테슬라의 납품에 성공을 했더라고요. 실제로 확정 납품이 돼가지고 2차 전지 기업들 주가 상승을 좀 일부 이끌었고 그리고 주가들이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 날 정도로 좀 워낙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좀 매력까지 생겨서 어느 정도 저점은 해결이 됐고 다만 추세 상승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 아까 자동차랑 똑같아요. 자동차가 반도체 없어서 못 만들면 전기차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언제 정상화될지 그때 이제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 나오겠죠. 그래서 바닥은 다졌지만 아직은 추세 회복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미국의 BBB 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사회복지 지출 법안에 전기차 보조금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게 미국에서 통과돼야 모멘텀이 더 생기겠죠.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시장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하고 유럽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는 있는데 아직은 현실화된 게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SK온의 이제 투자 유치 전 막 4조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뭐 글로벌 큰 손들이 줄을 섰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주가는 부진한데 이유가 뭘까요? 일단 자회사 상장하는 게 이제 무서운 거죠. LG화학처럼 될까 봐. 우리 LG화학에서 한번 봤잖아요. 예. 어떤 현상이 발생했는지. 그 이노베이션도 지금 물적 분할을 했는데 SK온이 만약에 또 SK온만 상장을 해버리면 SK이노베이션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제 자회사 상장 자체가 이제 싫은 거죠. 그래서 프리 IPO 이번에 한다고 하는데 결국 대부분 프리 IPO라는 게 이제 상장을 염두에 두고 많이들 하거든요. 네. 그 투자 유치를 한다고 하니까 아, 결국 얘도 상장하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날 주가 급락을 해버렸어요. 근데 SK온은 최소 2년 동안은 IPO는 안 한다라고 지금 언급이 나왔어요. 회사에서도 아직 상장 검토하고 있지 않다.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증권가에서는 2025년 이후나 돼야 상장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할 수도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예. 분위기상 네. 어려워요. 또 만약에 상장을 해도 주주들 반대가 너무 크잖아요. 네. 반대가 크고 그래서 법도 좀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어차피 2년 정도는 상장 안 하는 쪽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되 향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은 좀 체크해 보시고 근데 이번에 프리 IPO에서 좀 특징적이었던 건 이 회사가 지금 이번에 지분 10%를 이렇게 이제 투자를 받는 건데 이게 40조까지 가치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걸로 좀 나왔거든요. 예. 근데 되게 놀라운 건 지분 10%면 많은 건 아닌데 그 여기에 세계 1, 2, 3등 사모펀드가 다 참여를 했대요. 네. 1위가 블랙스톤, 2위가 KKR, 3위가 칼라인. 예. 그러니까 지분이 몇 프로 안 되는데 이거 받으려고 뛰어들었다는 건 그만큼 SK온의 가치에 대해서 높게 보는 거는 더 놀라운 건 세계 1등 그 펀드 회사죠. 자산운용사 블랙록. 네. 여기도 참여했고 싱가포르, 사우디 국부 펀드까지. 네. 이 국부 펀드는 보통 장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펀드까지 참여했다는 건 SK온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높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 IPO를 프리 IPO를 통해서 어쨌든 주가가 한번 확 빠진 건 사실이지만 이 유수의 그 펀드들이 이렇게 참여했다는 건 가치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 그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배당주들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당 성향이 높은 가치주가 어떤 게 있느냐 궁금해들 하는데 네. 뭐 몇 개만 이렇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네, 기업들 뭐 이건 실제로 뭐 이게 뭐 배당 수익률 같은 것들 한번 예.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실제 이제 요거는 이미 공시가 나왔던 거니까 현대중공업 지주가 네. 예, 그 현금 배당 공시를 했는데 일단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의 한 8% 가까이 나와요. 수익률이.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라홀딩스도 한 5% 정도 수익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VIP 자산운용에서 실제 그 공시를 통해 가지고요 주주 제안을 한 것 같더라고요. 지분 공시하면서 배당 더 늘려달라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나와서 더 늘릴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금융주 많이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JB 금융주주가 한 7%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오고, 한국 금융주주가 한 5%, 그리고 삼성카드가 한 7%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오고, 그 전통적인 고배당주가 이거는 3년 동안 이미 약속을 했더라고요. KTNG가 앞으로 거의 3년 동안 6% 정도 보장이 된 것 같아요, 배당 수익률이.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돈은 잘 버는데 성장은 잘 못하는 기업들이에요. 네. 성장은 떨어지지만 현금이 많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주는데, 대부분 다 주가들이 좀 부진한 편이에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뭐 매력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월 넷째 주 증시 이제 곧 3월도 대비해야 되는데, 지금 뭐 좀 주목해보자. 기대주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업종이 있다면 어느 쪽일까요? 제가 보통 이제 음식류하고 리오프닝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좀 쫓아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리오프닝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최근에.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금 이제 좀 이제는 좀 기다리는 전략 필요하고, 은행보험도 좀 최근에 올랐으니까 이쪽도 조금 이제 약간 브레이크를 좀 거시고 좀 조정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좀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일단 저는 좀 건설주가 좀 못 갔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건설업종, 특히 이란 핵협상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또 이란하고 좀 예전에 거기에 뭐 테헤란도도 있는 것처럼, 네, 옛날에 관계가 좀 좋았잖아요. 투자들 많이 하고, 네, 건설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사업이 그러면 거기도 이제 경제 재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건설주한테 좀 상당히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그 KTNG도 약간 수혜주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란에 옛날부터 좀 담배 또 팔았던 그게 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KTNG도 좀 위에 좀 복병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이제 올림픽이 끝나잖아요. 20일 날. 네. 끝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올림픽 기간 동안 너무 규제를 심하게 했대요. 네. 방역 규제 같은 건. 사람들이 못 돌아다니게. 그러면 이게 끝나면 방역 규제가 좀 해제돼요. 그럼 중국의 부양책도 나올 거고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중국 부양책을 우리가 올림픽 끝나면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이 철강화학 같은 경기 민감주. 이쪽도 주가가 지금 너무 못 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그 조선주. 해운주가 지난주에 좋았어요. 보통 해운주가 가면요, 그 다음에 조선주가 좀 따라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사들이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면 번 돈 가지고 뭐 하냐면 발주하겠네요. 발주합니다. 배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대요. 그러면 그 후에 조선업종도 랠리가 좀 이어질 수 있으니까 한번 조선주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 윤블리의 보고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요건 이제 NH투자증권의 조미진 연구원님이 좀 적어준 자료인데요. 소비재, 이제 유통하고 음식료 있죠. 이쪽 이제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이제 제목인데, 좀 긴 보고서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라든가 음식료 유통 갖고 계신 분들 한번 투자의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내용 설명해드리면, 내수 소비주 지금 주가 흐름 및 투자 심리가 코로나19 발생한 이후로는 확진자 수에 반비례하고 있다. 확진자 수가 어쨌든 줄면은 어쨌든 뭐 좋아지고, 늘면 안 좋아졌는데, 최근에는 조금 이제 반대로는 가고 있죠. 확진자 수가 늘어나지만 오미크론은 좀 반대로 이 치명률이 좀 낮다 보니까 계절 독감처럼 좀 인지를 좀 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실제 정부에서도 그런 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내수 소비주 주가는 최근에는 오미크론 확진자랑 좀 오히려 반비례하면, 그러니까 따라가지 않고 역으로 좀 오히려 주가 흐름은 좀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지금 올림픽 때문에 중국의 소비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중국 소비를 이게 규제했던 걸 올림픽 끝나면 아마 풀 겁니다. 그럼 중국 소비가 좀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 정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한번 소비 관련된 기업들도 좀 관찰을 해보자,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관련된 이제 업종들을 몇 개만 이렇게 좀 간단히 제가 요약을 했는데, 음식료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외식과 주류 사업이 좀 회복될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밖에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주류 쪽이 아무래도 좋아지겠죠. 또 외식도 많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외식 업체들, 흔히 뭐 식자재 유통하는 회사들이죠. 네. 네, 그런 기업들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 주류 업체들은 최근에 대한 주정 판매가 10년 만에 가격을 올렸대요. 주정 가격을. 그래서 맥주, 소주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높거든요. 그래서 주류 업체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가 화장품이 진짜 안 좋았는데 지난주 화장품은 오랜만에 좋았거든요. 근데 화장품도 역시 뭐 일상 회복이 되면 뭐 당연히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좋을 수 있고, 특히 아모레퍼시픽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내용이고, 세 번째는 유통인데 백화점은 여전히 좋다고 합니다. 백화점 매출은 여전히 좀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면세점 같은 경우는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좀 소외를 좀 받은 건 좀 사실이지만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중국 관광객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감을 좀 가져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쁠 건 없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리고 편의점은 외부 활동과 가장 밀접하잖아요. 사람들이 밖에 많이 돌아다니면 당연히 편의점 매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실제 편의점은 앞으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마지막으로 할인점 홈쇼핑 대형마트는 아직도 좀 쉽진 않다, 이런 내용이니까 각각의 음식료, 유통 뭐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3월 FOMC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증시 전망이 어렵고 또 변동성까지 심하다 보니까 투자자로서는 행동하기가 막막해 보입니다. 변동성 장세일수록 역시 수급보다는 기업의 실적과 펀더멘털로 판단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역시 우리 염승환 이사님의 시장 상황 설명, 업종과 기업 설명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블리의 비밀 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 이사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